자, 여기에서의 답은 4번이 되고, 요거는 비인칭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41번은 좀 애매하기는 하다.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되긴 하는데. 자, 나머지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주어, 진주어여서. 그래서 요게 투부정사를, 자, 비인칭 주어, 이거는 시간을, 이제 3시간이 걸려요. 내 숙제를 끝마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목적용법. 근데 요 41번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자, 그 다음 42번. 42번은, 나머지는 이렇게 다 투부정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절, 그러니까 여기 대절이 들어가면서 요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주어 진주어인데, 그것은 최고의 책입니다. 여기 대타나가 생각되면서 내가 읽었던 최고의 책이다. 이거는 지시대명사로 쓰인 것.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바깥에서 놀기에는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it은 또 비인칭 주어. 이 중에서 이거는 날씨를 나타내는. 이 투부정사는 투투용법으로 사용된 거야. 진주어가 아니에요.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자, 여기에서는 3번이 잘못됐죠? 여기는 이제 진주어 대절이 사용된 거야. 진주어는 세 가지가 올수 있어요. 대절, 투부정사, 의문사절. 여기는 이제 대절이 온 거고, 근데 여기에 있은 문순, 이제 장마철 동안에는 심하게 비가 옵니다. 이거 이제 비인칭 주어, 허주어라고 하기도 해요. 날씨를 나타내는 거지. 45번. 여기도 날씨, 비인칭 주어. 46번. 46번은 1번. 요거는 이제 가주어. 그것은 매려 어려워요. 서 있는 거는 이건 진주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 비인칭 주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날씨, 날짜, 그다음에 이것도 거리. 47번 가서 보면은 요거는 5번. 그래서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 요거는 지시대명사고, 이거는 또 지시대명사. 이것도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나머지는 다 지시대명사야. 자, 그 다음에 48번에 2번. 이거는 비인칭 주어. 나머지는 지금 투부정사가 다 들어가 있는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지. 이 투는 전치사 투다. 그래서 뭐뭐까지, 내 집까지 3km예요. 거리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자, 49번은 4번.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가 없잖아.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가 있는데. 그지? 이건 쉬웠다. 50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인데 얘만 없죠? 요거는 비인칭 주어. 날씨가 좋네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51번에 오버. 요거는 비인칭 주어야 지금. 바깥이 너무 추워요. 날씨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52번에 자, 요거는 3번. 4번.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인데. 참고로 얘는 강조 구문이에요. 그것은 나야.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it is dead. 그래서 요 i가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요 자리에?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은 그거는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야. 자, 53번에 3번. 이것도 비인칭 주어가 되겠지? 또 날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두워, 바깥이. 저녁에는 매우 어둡고 조용합니다. 자, 그 다음 54번에 3번. 이것도 비인칭 주어겠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있잖아. 55번, 5번이 또 답이 되겠지. 나머지는 이렇게 다 투부정사가 있어요. 이것도 비인칭 주어야. 다음 56번, 3번. 아니, 4번, 4번. 이것도 비인칭 주어겠죠? 자, 57번. 57번의 답은 1번과 4번이 맞고요. 자, 2번은 뭐가 잘못됐냐면 diligent한 거는 부지런하냐.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be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동사로 바꿀 때는 비동사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to 부정사인데 to going이 아니겠지? to go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is, li가 아니라 이게 부사잖아. is가 돼야지. 그 다음 58번. 나머지, 이게 내과가 아니라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58번은 2번하고 5번. 여기에는 요 2세다 밑줄친 게 아니라 여기다 밑줄친 거야. 이거 지시대명사죠? 나머지는 다 가주어 진주어야. 여기는 비인칭 주어.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9번의 답은 1번과 3번. 이것도 내과가 아니라 색과가 돼야 되네. 요게는 지금 다 2번 지시대명사야. 이것도 지시대명사. 이것도 지시대명사. 이건 내 비인칭 주어죠? 요 3번 같은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비인, 여기서는 이제 비인칭 주어다. 널 보는 보아서 좋네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 봐도 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는 가주어로 봐도 돼. 그다음 60번은 자, 4번이 답이고요. kind가 인성 형용사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 for가 아니라 of가 와야지.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니까 to skate 가주어 진주어에서,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for we가 아니라 for us.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his가 아니라 him. 61번 답은 4번. 여기 위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to가 들어가줘야죠. 그 다음에 ing 빼줘야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 to가 빼먹었지. 그 다음에 이거는 대시 아니라 is로 바꿔줘야지. 자, 62번. 2번이랑 4번이 답이네. 여기 she가 아니라 her, having이 아니라 have. 그 다음에 여기 루드가 물에 아니니까 인성 형용사이기 때문에 for가 아니라 of. 자, 63번의 답은 1번하고 5번. 여기는 for가 아니라 to를 써야죠. 진주어니까. 여기도 playing이 아니라 play. 그 다음 64번의
1번. 그러니까 C하고 E가 맞았고 이게 아니라 apostrophe S지? 이거는 그것의라는 뜻이죠? 여기는 대시 아니라 it을 써야지. 이거는 by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 for를 쓰는 거죠. 이것도 it. swimming이 아니라 swim.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아니 동사 원형이니까. 그다음에 65. 그러니까 64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65번은 3번. 답은 3번. 3개. 여기는 2가 빠졌지? 진주어에서. 여기는 cruel, 잔인한, 인성이니까 for가 아니라 of지. 이것도 지원이요. That was impossible to arrive. kind. 지민. 여기는 of가 아니라 for지. 이거는 그냥 인성이 아니지. 중요한. 여기는 importantly가 아니라 ly가 빠져야겠죠? 형용사 들어가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야죠. 여기서 목적격이 들어가야지. 목적격 전치사 뒤에. 근데 목적격은 명사는 그대로 쓰는 거야. 명사 자체는 주격이랑 목적격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여기까지.